드디어 전어 금어기가 끝나고 7월 16일 오늘부터 전어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잘지만 새꼬시로 드시기에 참 좋은 전어거든요. 싱싱하네. 아, 드디어 전어 시즌이 시작입니다. 가스 포장할 거예요. 올해 첫 전어 손질입니다. 1kg에 마리수가 많네요. 선거는 뼈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체로 이제 냅두고 이건 대체로 뺄 거는 꼬리를 안 자릅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한번 보시죠. 배꼽이 아픈지 아 이거까지 짜줘야 돼요. 허리까지. 자, 지금 나온 거 보이죠? 피가 진짜 비린내 주범이에요. 저는 이렇게 손질하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진짜. 아, 피 많이 나오네.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씻고 새꽃이로 바로 쓰리면 피를 다 먹는 거예요. 피를. 자, 보세요. 이 정도면 알겠죠? 이 피를 다 먹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비린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걸 다 싸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전화 써는 것도 그냥 대충 썰면 아닙니다. 새꼬시 형은 한 번 더 짜주고 닦아주고. 피는 거의 다 빠졌네요. 야, 피 나오죠. 아이고. 있다. 고등어가 이제 나오네. 새꽃이 형이고. 그리고 한번 더 닦아. 대주고. 새꽃이 손질 끝나고. 하나 더 봐. 그 박스 하면 안 될걸? 큰 박스에랑 똑같다. 저기 나가라. 어? 이 뒤에가 거의 안 잘리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서 이거는 도다리보다 훨씬 쉬워.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거는 이거 바로 올려도 약하기 때문에 분날로 쭉 밀어주면 좋지. 얘나 똑같이 한번 스냅을 줘야 돼. 이렇게 끊어주는 거. 딱 슬퍼. 이렇게 쑥. 살만 뼈만 딱 돌아내. 그래, 나중에 수율도 많이 나오고. 그래, 꼬리는 안 자른 이유는 손잡이도 있지만 피 묻을 일이 없거든. 피 묻을 일이 없잖아. 맞지? 날려버리니까 피때랑 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율도 엄청 잘 나와, 이렇게. 그럼 다 그냥 꼬를 뜯어. 이렇게 해갖고, 장가시에 있는 피를 이렇게 짜주는 거야. 이게 뭐 꾹 짜갖고 조직을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이봐, 나오지, 피가. 요 피도 비린내서 내거든. 이제 썰어볼게. 그리고 작은 것들은 그냥 길게, 국수처럼. 네. 자를 때, 어? 숫자를 세면 간격이 일정하게 된다. 어? 마음속으로,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 그러면 전후 간격이 똑같아져. 나는 지금도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거든. 그렇게 많이 살아도. 이봐, 이
간격이 일정하잖아. 맞지? 새꼬시도 똑같아. 새꼬시도, 어? 딱 잡고. 이 정도는 한 12, 13번 아마 끝날 거야. 내가 세보진 않았지.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세보니까. 9번. 10번이네. 이게 포네이야. 아, 이건 포. 이건 새꼬시는 이렇게. 아, 새꼬시는 그대로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11번네. 총 10번에서 10번. 아, 이거 담아라. 정민아. 이거보다 담아라. 온. 아, 이쯤 담추나. 그리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려면, 조금 눕혀서. 개가. 그러면 이제 이빨 치아 모양처럼 나와요. 치아 모양처럼. 그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개수를 무조건 세.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간격이 거의 똑같지, 어? 이게 상당히 좋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전화가 똑같아.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피 한 방울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피 한 방울도 없이. 제 것이 이렇게 피 없는 거는 아마 전화 잘 구하기 힘들 거, 보기 힘들 거. 됐습니다. 그걸 주먹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닦고 이러거든. 수건을 닦고. 우린 그런 거 싫어해서. 처음부터 손질부터 아예 피가 없게. 감사합니다.